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이 논란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단협에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방식을 놓고 갈등 중입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장관을 사실상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지역의 바람이라며 잘 되길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갔던 새누리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해고와 관련된 단체 협약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 내용입니다. 정리해고를 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금 정책을 손보겠다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신당 통합이 통합 방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 당 통합을, 안철수 의원 측은 해산 뒤 개별 입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